안녕하세요. 오늘은 착한 가격으로 우리 집 밥상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극강의 조합으로 어묵 두부조림 야물딱지게 졸여볼게요. 두부는 밥에 부드럽게 비벼 먹을 수 있도록 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기 좋은 크기와 모양으로 썰어주고 물기를 제거하거나 밑간을 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어 두부와 환상적인 극강의 조합, 어묵도 먹기 좋은 크기와 모양으로 썰어줍니다. 채소를 썰어줍니다. 양파는 굵직굵직하게 채썰기, 대파는 파란 잎 부분을 중심으로 어슷썰기, 메카란 청원고추는 쫑쫑 썰기입니다. 조림을 하기 전 양념장을 분량대로 미리 만들어줍니다.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 양념을 골고루 풀어준 후 조림에 부어주고 끓이는 것이 조림 재료의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뒤적일 필요 없이 편하고 깔끔하게 조림을 할 수 있습니다. 재료 준비가 모두 되었으면 조림을 합니다. 중불로 달궈진 팬에 식용유 한 큰술을 두르고 굵직굵직하게 썰어놓은 양파를 넣고 20초간 볶아줍니다. 두부 조림의 맛을 100배 상승해주는 과정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과정이 맛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살짝 볶은 양파는 팬에 넓게 펼쳐놓고 볶은 양파 위에 어묵 또한 펼쳐서 얹어줍니다. 이어 썰어놓은 청양고추와 대파의 반을 먼저 어묵 위에 뿌려준 후 양념장 반을 부어주고 가스불을 강불로 올려 끓여줍니다. 바로 이어 두부를 원을 그리듯 어묵과 채소 올린 위로 돌려가며 얹어주고 남은 양념장을 부어준 후 바닥이 타지 않도록 슬쩍슬쩍 들어줍니다. 켜켜이 양념장과 채소를 얹어주는 이유는 채소의 향과 양념의 간이 두부와 어묵에 골고루 둘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바글바글 국물이 끓어오르면 중불로 낮추고 국물이 자박할 만큼 졸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청원고추와 대파를 얹어주고 국물을 두부에 살짝살짝 끼얹어주며 마무리하면 익숙한 맛으로 너도나도 숟가락질하기 바쁜 조림, 어묵 두부조림 완성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